화는 신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다. 오복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봅니다. 예로부터 유교에서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의 다섯을 오복으로 불렀습니다. 그 단어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오복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수입니다. 수는 한자어에서 목숨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수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글자이지요. 선조들께서 이 글자를 만들 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목숨을 뜻하는 수자는 여섯 글자를 결합시켜 만든 것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숫자를 파자해서 살펴보면 두 개의 청이 있는데 위청에는 상류청인 선비가 살고 아래청에는 하청민인 대장장이가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입을 먼저 놓고 손을 배치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상류청인 선비는 이청에 살면서 입으로 먹고 산다는 뜻이고 하류청에 속하는 농민이나 대장장이는 아래청에서 손으로 생계를 꾸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층은 고급주택이고 1층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보전한다는 수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옛 어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오래 사는 것을 오복의 첫 번째 덕목으로 둔 이유를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복의 두 번째 덕목이 부, 즉 재물입니다. 이 글자는 집, 그러니까 가정의 첫째가 사람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밭이었다는 의미로 만든 글자인 것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오복의 둘째로 둔 이유입니다. 오복의 셋째는 강령입니다. 이 단어는 몸이 건강하여 마음이 편안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복에서의 넷째가 유호덕입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생활을 하다는 뜻입니다. 오복의 마지막이 고종명입니다. 고종명은 하늘이 준 수명을 다 채운다로 해석되지요. 오복에 나타난 글자를 곰곰이 짚어보면 이웃들과 어울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적당한 여유를 가지면서 천수를 누린다라는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 단어로 압축시킨다면 강령입니다. 강령이라는 단어 속에 건강과 부, 장수, 인간관계 등 오복의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현대를 살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첫째 조건이 건강입니다. 동네 약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인들은 젊었을 때 죽도록 일해서 돈을 모으다가 건강을 해치고 늙은 후에는 번 돈을 건강회복에 다 써다가 건강회복도 못하고 죽는다. 이것이 비단 중국인들의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건강은 나빠진 후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면역력이 바닥나기 때문에 몸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질병이 발생합니다. 멀쩡하던 고향 마을의 백돌담이 4-50년쯤 세월이 흐른 후에 찾아가 보면 푸석거리면서 사가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산화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화입니다. 노화 현상은 신이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 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때가 되면 가야 할 곳으로 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가서 퍼석거리는 백돌담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멈추거나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을 인체 내에 많이 생성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물질을 항산화효소 또는 항노화효소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항산화효소를 생성시키는 3대 요소가 있는데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폴리페놀이 그것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가 일상에서 크게 부족함 없이 식생활을 통해 섭취가 가능하고 설령 부족하면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점 등에서 구입하여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지구상에 존재는 했으되 인류가 그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년 전의 일입니다. 인간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폴리페놀의 양은 600mg,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입니다. 이지만 실제로 섭취하는 양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부족한 면역력을 대체하는 항산화효소를 생성시킬 수 없었던 것이고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난치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폴리페놀부터 챙겨 드시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면역력을 대체하는 항산화효소가 생성되어 사소하다고 여기는 감기부터 당뇨병이나 고혈압, 뇌졸중, 암 등 중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핵심이 폴리페놀이라는 뜻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폴리페놀이 인체 내에서 균형을 맞출 때 항산화효소가 생성되고 항산화효소가 충분하면 웬만한 질병은 극복이 가능해지며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해죽순에는 대표적인 항암 식물인 마늘의 225배나 되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죽순을 상복,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상복이라고 합니다. 상복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치르던 감기에 안 걸리고 안색이 좋아졌다고 마치 녹음기에서 재생하는 하여 듣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해죽순의 등장이 분명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 사건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죽순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한파가 한반도를 얼렸다는 소식이 미얀마까지 전해지는군요. 일터로 나가시기 전에 따끈한 해죽순 차 한 잔 드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복도 그 근본은 건강을 챙기는 일이라는 것을 옛 어른들의 지혜에서 배우는 이국에서의 새벽입니다. 한파가 몰아친 목요일 새벽도 황금손이 먼저 깨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이른 새벽에 황금손 대대열 올림. 참고로 이 글은 4년 전에 미얀마에서 쓴 글을 오늘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